네, 손 들었으니까 말씀하세요. 저는 저희 문정동 사는 안영이라고 하는데, 제가 모기수인 염화실을 알게 돼서 주사를 가지고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평소에 남편을 술 먹는 걸 원수로 잡아서 한 25년 동안 엄청 괴로워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 마음을 담아서 남편이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거하고 제 느낌, 제 가족들이 느끼는 게 완전히 달라졌다고 좀 느끼고 있는데, 지금 이 마음을 앞으로 어떻게 좀잘 다시는 그런 옛날 남편 먹는 남편이 이루어지지 않게 어떤 공부를 계속해 나가야 될지. 예,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그거 알고 이야기했잖아요, 방금. 보살님 집에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집에도 그래요. 우리 집에도. 우리 집 가니까 뭐 보살님처럼 꼭 같이 그래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그렇다고요. 크든 작든 경우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 정말 늘 같이 살고 치배면서 같이 살아야 할 우리 사람들 관계, 부모 자식, 부부, 뭐술 먹는 남편, 무슨 또 놀러만 다니는 아내, 가라는 절에는 안 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사고 치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그래, 여기는 이제 정말 보살님 같은 분은 거기에 들어와서 내 사상이 인불 사상입니다. 사람이 부처입니다 하는 인불 사상. 이것은 50년 불교 공부한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내 혼자만의 개인의 결론이 아니고 여기 쭉 정거를 대놨습니다. 법화경의 인불 사상, 화엄경의 인불 사상, 달마 스님의 인불 사상, 육조 스님의 인불 사상, 마조 스님의 인불 사상, 인제 스님, 영명 스님, 성철 스님, 또 선시의 인불 사상. 전부 사람이 부처입니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 경전과 어록에 페이지 페이지마다 나와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못 봐서 모른다.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보니까 전부 그 사상이다 해서 이제 인불 사상을 펴는데, 거기서 이제 보살님은 상당히 참 공부가 많이 됐고 영험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진짜 영험이에요. 사람이 부처인가 정말 찡그러지고 속에는 그냥 막 뭐가 올라오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냥 그래도 사람이 부처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부처님이야. 그래도 당신은 부처님이야. 그렇게 되면요, 정말 내 마음이 첫째 편해지고 내 마음이 편해져. 내가 상처를 안 받게 돼요. 첫째, 내가 상처를 안 받게 됩니다. 내가 상처를 안 받게 되고, 내가 정말 그렇게 되면은 가족 같으면요, 틀림없이 변합니다. 틀림없이 많이 변했다고 하잖아요. 저렇게, 저게 영험담입니다. 저게 영험담. 꿈에 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가지고 뭐 어떻게 하더라 이런 영험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아, 부처님 사상이 이런 거구나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내 마음에 그것을 새기고, 또 귀로 듣고,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변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게 변하고, 그러니까 가족이 변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마치 이제, 부처님의 영험을 입었다니까, 열심히 다니면서 불교 공부 계속 하십시오. 아주 정법으로 잘 하셨습니다. 또 주지 스님 그 전에 뭐 경을 번역해가지고 나보고 교정 좀 봐달라고 해서 여태까지 못 빠졌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주지 스님이 참 실력이 있는 스님입니다. 회인사에서 강사도 좀 했고, 또그 도반 은사 스님이 나하고 이제 참 여러 해 처음 만난 게참이 향곡 스님이 아주 건강하고 살아 계실 때, 원래 관음사에서 그때 제주도에서 막 나왔어. 제주도에서 막 나와 육지에 나와가지고 처음 이제 선방에 이제 대경 선방에 처음 왔다고 할때
그때부터 만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워낙 그 스님이 이제 고자세여서 별명이 고자세야. 그때 이제 별명부터 고자세라고 아주 공부를 아주 잘하니까 말도 안 하고 대인들하고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고자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붙이를 고자세 그렇게 했는데 그런 스님의 상자라 그 스님의 상자답게 아주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아마 다니시는 신도님도 주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오늘 내가 여기 오게 됐습니다. 그건 그렇고 신도님들 궁금한 거 말씀하세요. 네, 네 일어나세요. 거사님, 네. 스님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저도 앞전에 보살님 말씀처럼 부처님을 알고부터 상당히 많은 경험을 저 생각지도 않은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는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저희 가족들이나 처갓 쪽에 부처님 절에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기복적인 절에 다니고 저는 나름대로 스님 책도 보였고 또 법화계도 읽고 나름대로 좀 책을 몇 번 읽고 또 여러 가지 스님들 말씀 듣고 설도 듣고 해가지고 조금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가족들도 저처럼 공부를 할 수 있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참 어떤 네. 마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네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네. 자녀가 학교 가서 이제 대학 그 시험을 쳐야 되는데 수능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뭐 부처님 되어서 빌면 된단다 그렇게 듣고 불교에 입문한 사람이 여기도 한 반은 될걸 자녀가 선지식이야 자식이 선지식이라 그것이요 참 기복이죠 그리고 사업도 좀 잘 됐으면 너무 사업이 안 되니까 남편이 하는 사업이 안 되고 뭐 건강이 안 좋고 크죠 특히 여성분들은 자비심이 많아서 그 가족들에 대한 애착이 참 지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가족이 편안하게 건강하게 하는 공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잘 살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절에 다니는 분들이 아마 10명 중에 7명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주 좋은 인연입니다. 뭐 부처님도 빈다고 무슨 뭐 지가 가난하게 그 저 복도 안 짓고 태어난 사람이 무슨 하루아침에 무슨 떼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런 이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이 부처님들 빌어서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자식이 이번에 공부는 못해도 서울대학 좀 갈 수 있는 수능시험을 잘 봤습니다 하는 그런 얼토당토않는 그런 마음이 결국은 징검다리가 되는 거야. 그 징검다리를 밟고 건너가면은 거사님 같이 그렇게 정법으로 들어오고 정말 제대로 공부하는 불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 집사람은 징검다리를 저만치 내 뒤에서 아직 밟고 걸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저 지켜보십시오. 머지않아 아마 거사님보다 더 공부 열심히 하는 불자가 될 겁니다. 예, 마음 놓으세요. 아주 참 좋은 생각입니다. 또, 예, 보살님, 아, 손 들었는데 내가. 자리에 뭐 드리나요? 예, 괜찮습니다. 예. 모자가 참 이쁘네요.
예, 사찰에 한번 가자 그러면 부터 좀 일이 힘든 편이었고, 그런데 지금 법화경 시작하고부터는 저 서운서운치 다 이뤄주시고요. 너무너무 이 가정이 말도 못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화경을 책을 이렇게 보면은 그 이해를 조금 못하는 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좀 문제가 조금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물어야지 이제. 그래서 이 법화경 여태까지 옛날에는 이렇게 사찰에 다닐 적에는 그냥 저 사찰에 갖고 기도만 이렇게 하고 스님 불경해 주시면 그대로 그냥 기도하고 이랬는데, 이 법화경 하고부터는 저 마음에 왔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도요. 네. 예, 그게 너무너무 이렇게 고맙고, 어떤 신도님이 저를 이거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스님 저기 정명의 대성사라고 이덕원 스님이시라고요. 그 스님이 이제 왜 스님 저는 여태까지 사찰에 나와도 법화경 공부하라고 하면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법화경 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우 너무 잘하신다고 그렇게 칭찬도 많이 듣고 지금까지 이루어가고 있는데 좀 법화경이 좀 예 됐습니다. 네 알아들었고요. 네. 86년부터 그렇게 법화경을 사경하셨으면 참 오래 그 됐네요. 아주 어떻게 일찍 그렇게 정법을 만나가지고 하셨는지 참 보살님 복이 많, 불법에 대한 복이 많았습니다. 참 제대로 하셨어요. 여기 오늘 오신 그 내가 아는 신도님 중에도 법화경 사경을 해서 보살님은 그래도 뭐 영험이라든지 그 변한 것을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아는 그 보살님은 이야기도 못해. 너무 감격스러워서 생각만 하면 감격스러워서 말을 못해.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불법을 그렇게 뭐 심심하면 그저 놀러나 가볼까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완전 이게 다이아몬드 덩어리예요.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눈만 제대로 밝고 다이아몬드를 담아갈 수 있는 자기 그릇만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 황금이 아니야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한껏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바로 불교 세계입니다. 불법 세계예요. 나도 아직 손이 좀 모자라고 그릇이 좀 작아서 그 다이아몬드를 제대로 못 채취를 제대로 못하고 조금밖에 못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자꾸 이제 그릇이 커지고 눈이 밝아지면은 구석구석이 다이아몬드고 곳곳이 다이아몬드야. 이 불교라고 하는 세계는요, 이 부처님 세계는 정말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세계에 와서 차로 야밀히 사사치 살피고 눈을 떠서 그걸 깊이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만 있으면은요, 여기서 뭐 해결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취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보살님 아주 저 정법으로 제대로 들어오셔서 그렇게 법화경 사경을 그 하시니 고맙고, 그 안에 모르는 내용이 만약에 있어서 궁금하거든. 저기 저 무상사 법화경 살림이 4월 8일부터 있으니까 거기 와서 듣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의문점이 풀릴 겁니다. 이건 내가 무상사 광고가 아니고 마침 이제 법화경 살림이 거기서 행해지니까 소개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또 아주 참 여기 오니까 아주 그 부처님 세계에 아주 무르노가 있는 그런 분위기 같네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저 거사님도 그 나는 공부를 제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집사람이 말이야 아직도 기복에 젖어 있다고. 아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줄 압니까? 대단하거든요 이게. 또 이제 말씀하실 분. 예, 아이 가까이 있어서 잘 들리겠네요. 스님, 저는 뭐 이렇게 많이 이제 가진 것도 없고 이제 별 많이 배우지도 못하였는데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부처님 법 안에서 너무 일상생활에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 제가 그 부처님 법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다는 거를 요즘 깨우치면서 아 너무 진짜 감격에 젖어서 저 혼자 매일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 어려서 이제 어머니 손을 잡고 걸음마부터 걸음마 떼면서 이제 절을 다니고 저는 그때는 뜻도 모르고 중학교 때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 올린다고 그때 이제 제가 14살 때 법화경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이제 제가 요즘 수행 생활을 저 나름대로는 사경도 하고 집에서 따로 이제 절에 갈 시간이 없어서 이제 경도 이제 독경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절에 다니면서 시간 날 때 봉사도 하고 하면서 저는 요즘 감사와 행복 속에 젖어 있지만 뭔가 또 이렇게 저 혼자만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너무 저는 이제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이제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게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다 같이 나누고 싶고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는 일대사 인연을 통한 뭐 해탈 이런 거에 거창한 그런 생각조차는 그런 거는 저는 크게 이제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 자신이 너무 이제 미미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면서 정말 뭔가를 하고 싶어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내 행을 바르게 하고 바르게 사는 것 자체가 그걸 하지만 모두하고 나누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이렇게 공허함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서 채워야 될지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예, 아주 앉으세요.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를 했든 돈을 벌었든 아니면 그 나름대로 공을 들였든 결국은 회향입니다. 회향을 잘 해야 돼요.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함께하는 정신이고 나눔의 정신입니다. 불교에는 자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나눔이에요. 아까 금강에 우리가 독송했는데 나도 뒤에 앉아서 한참 독송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보시가 맨 처음 나오죠. 그 외에는 육바라밀에 대해서 별로 안 나와요. 인욕이 좀 나오다가 말고 그러는데 그저 끝없이 보시 이야기야. 왜 그렇게 그 중요한 금강경 안에 다른 이야기는 별로 없고 보시를 이야기하느냐. 그게 회향을 권장하는 것이고 나눔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눔의 정신이야말로 자비의 정신이고 불교가 결국은 지혜가 아무리 출중하다 해도 그 지혜를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 정도 됐다면은 전법 활동과 그 다음에 봉사 활동 이것을 좀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마음이 아마 후련하실 겁니다. 집에 있는 거 다 팔아 가지고 부처님 법 전하는 데다가 쓸 그런 용기까지 가지시기 바랍니다. 법화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법화경 저기 야광보살 본사품에 보면은 몸을 태워서까지 부처님의 법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그 보살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묘원보살과 관세음보살은 이제 모든 중생들의 일체 액난을 전부 이제 구제하겠다 하는 그런 거 아니 그것은 구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정신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데 첫째 불교에서 봉사하는 것에 것 중에 가장 값진 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법입니다. 법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주지스님이 어렵게 이런 포교당을 지어가지고 이만치라도 참 부처님 도량을 만들어서 부처님하고 부처님 법하고 주민들에게 인연을 맺어주겠다고 하는 그리고 또 큰 스님들 초청해서 인연을 맺어주겠다고 하는 이 정신이 고마워서 사실은 여기까지 왔는데 전법이 제일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보현행품을 아시겠지만 보현행품에 보면 이제 공양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뭐 이런 공양 저런 공양에 떡도 올리고 향도 올리고 초도 올리고 뭐 온갖 돈도 올리고 별별 조계사 법당에 가면 이제 요구르트도 올리고 물도 올리고 물을 그래 많이 올리더만. 난 거기 살 때 물 걱정 안 했어. 가면 하나 음식 그 물을 안고 와서 사무실에다 놓고 이제 마시고 이제 그랬는데
저기 저 남해 쪽으로요 섬 지방에 가면 뭐 올린지 압니까? 생선 올립니다. 생선. 전부 자기하고 인연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다 좋은 거예요. 자기 정성이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고기 올리는 것은 조금 미심쩍지만은 정성은 충분히 표현된 거야. 정성은. 그 사람은 그것밖에 없어. 또 그것밖에 올릴 게 없어. 그러니까 정성은 충분히 표현된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보현행품의 공양에 다 하다가 그 중에서 법공양이 제일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별별 공양을 올리는데 여러분들 부처님 식성을 알고 올리니까 물어요. 식성. 어떤 신도가 내인데 공양 대접을 한다고 그래. 내 식성이 뭔지 알고 대접하느냐. 식성 알고 대접하면은 아주 돈 적게 들고 일 적고 그러면서 아주 공양 잘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양이 됩니다. 친구에게 공양을 대접해도 식사를 대접해도 그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대접하면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 뭐 그 보통 그 저 중산층 중하층 가정에서 그 저기 저 호텔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좋은 호텔 그 식당에 데려가가지고 난 맨 처음에 그런 데 갔다가 이게 뭐야 주스를 마시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얼어가지고 주스를 다 쏟았다니까. 그런데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수준과 그 사람 식성에 맞춰서 대접해. 그래 부처님은 내 식성은 법공양이다 그랬어. 물공양도 아니고 요구르트도 아니고 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돈을 올리는 것은 주지스님이 그걸 가지고 전법 활동하는데 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전법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당신의 식성은 법공양이에요. 법공양이 제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작은 책이지만 법공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 법공양 하라고 한 70명쯤 옵니다 그러게. 그래 100번 보낼게 하고 내가 100번을 보냈는데 모자라겠네 보니까. 법공양이 제일이요. 저는 근래 어디 가도 가능하면은 책을 들고 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말로 하는 건 이건 조금밖에 못 하잖아요. 10시간을 해도 그거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부처님의 좋은 책을 갖다 전해드리면은 가져가서 읽고 또 읽고 딴 사람이 또 읽고 이러면 얼마나 그게 좋은 공양이야. 그리고 부처님이 바라는 바 공양이야 그게. 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돈이 만 원이 있다. 만 원을 가지고 도반에게다가 식사를 대접했다. 만 원어치. 그 둘이 이제 5천 원짜리 이제 뭐 냉면 한 그릇씩 사 먹었다고 합시다. 참 오랜만에 만난 친구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접했다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는 좋은, 그 스님도 보지 않고 내가 정말 봤는데 감동적인 그런 그 부처님의 말씀, 성인의 말씀이 있단 말이야. 그걸 가서 사가지고 그 스님에게 대접했다면은 그걸 들고 가가지고 얼마나 감동하면 오래오래 안고 좋아하고 감동하고 또 그걸 딴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전해주고 한번 읽어봐라 하고 또 당신이 또 좀 주머니에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가가지고 사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또 나눠주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 가치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걸 어떻게 비교합니까? 법공양과 음식공양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식주 요 세 가지 때문에 그렇게 노예가 되어 있는데 불교 공부를 통해서 불법을 통해서 한 가지 눈을 떠 차원이 좀 달라지 안목이 좀 달라지면은 의식주의 세 가지 노예가 되지 않고 정말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보살님이 뭔가 그동안 불법에 대한 그런 그 공덕도 많고 자기의 받은 그 감동도 많고 한데 속에 뭔가 미진한 게 있다 깝깝하다 이거죠. 정말 잘 물었어요. 그리고 꼭 내가 권하고자 하는데 나는 그래요. 그 저기 뭐 조그만 도량이지만은 거기에 이제 내가 자주 가는 법당에 내가 쓴 저런 지금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보현행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잔뜩 쌓아놓고 마음껏 가져가세요. 그래
그 스님들이 거기 한 50, 60명 내일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공부하러 오는데, 한 150명 내지 160명 정도 오세요. 전부 주지사는 스님들이야. 그래가지고, 100권씩, 200권씩, 300권씩, 심지어 1000권씩 가져가야 되니까, 주소 써놓고 택배로 붙여주세요. 그래. 그럼 수십 명 스님이 전부 주소 다 써놓고 택배로 붙여달라면 다 붙여줍니다. 그렇게 해요. 나는 지금 그렇게 회향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나도 지금 병들고 늙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스님들은 그걸 가져가가지고 바로 내인데 공부해가지고 이제 나하고 인연이 첫째 깊고, 그리고 내 사상을 아니까, 내 사상을 아니까, 아, 불교에는 여러가지 사상이 있는데, 참 이것이야말로 옳고 좀 제대로 된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그동안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내인데서. 그러면 그 스님들이 이제 가져가서도 그게 이제 제대로, 그게 전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제대로 이제 법공양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께는 이제 내인데 공부하는 제자들이지만은 그 스님들께는 마음껏 가져가서 법공양 하도록 그렇게 이제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살님은 앞으로 물론 다른 봉사도 좋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구해주고 뭐 저기 급식 운동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부처님은 그런 일을 안 했어요. 그렇다고 그런 일을 하는 게 나쁘다 설도 아니고 하지 마라 설도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그런 것도 급식 활동도 해야 되고 뭐 병난 사람 가서 구호도 해야 되고 뭐 호스피스 그런 활동도 하긴 해야 되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 중에 제일이 뭐냐? 법공양이다. 부처님 스스로 그랬고 내가 그동안 50여 년을 불교 공부하면서 판단해봐도 그래서 법공양이 제일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도님들이 혹 이제 돈을 10만 원도 주고 20만 원도 주면 그 전에는 안 받았어요. 정말 받을 명목이 없어. 이 받아서 어떻게 하겠나 싶어요. 근데 지금은 받습니다. 내가 잘 써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쓸 줄 모르니까 기껏해야 놔줄 줄밖에 몰라. 참 잘 쓰는 게 놔줄 줄밖에 몰라. 근데 나는 아주 잘 쓰는 방법을 안다. 뭐냐? 법공양하는 정말 가치 있게 쓴다. 그래서 나는 받아요, 이제. 그제는 정말 못 받았어요. 내가 뭐 받을 명목이 있어야지. 그래서 못 받다가 지금은 이제 받아서 법공양 하는데 이제 씁니다. 잘 쓸게요. 잘 써드릴게요. 하고 법공양 하는데 쓰겠습니다. 하고 그러고는 꼭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고 제일 의미 있고 정말 보람된 일이 뭐냐. 나도 그걸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했더니 결국은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스님들의 말씀이나 또 내가 판단하기에나 제일 중요하고 값진 것은 법공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있으면은 환자, 병난 사람들을 이제, 좀 돌보는 거, 약값을 대준다든지 뭐 하는 거, 이게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정은 스님, 대만의 그 스님도 병난 사람 구호 활동부터 했어요. 그 병원이 여섯 개야. 우리 일산병원, 우리 불교 일산병원 같은 병원이 여섯 개가 있어요. 지금 네 개를 또 짓고 있어. 그 대만 2천만 인구에는 돈 없어 병원에 못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스님 덕에. 그래, 그런 정도로 관세음 보살이 되어 있어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에도 구호 활동 많이 하고요. 그리고 즉득 해탈이라고 보험품에 보면 있거든요. 사람이 아프면 바로 그 순간에 도와줘야지. 시간 걸려서 도와주면 이거 다 같은 노력이라도 반감 해버린다. 반도 안 돼요. 그 노력, 그 빛나기가. 바로 해야 되거든요. 병이 났을 때 바로 치료하면 훨씬 쉽거든요. 그거 같이. 그래 이제 관세음보살이 즉득해탈, 즉득해탈이라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사고가 나면 바로 현장에 투입해요. 어디 뭐 보고도 없습니다. 결제도 안 받아요. 바로 그 사람들이 가서 구호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화경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도 좋지만은, 물론 이제 그 병난 사람을 돌본다고 하는 데는 경전도 많이 있습니다. 팔복전 중에 간병복전이 제일 복전이다 그랬어요. 병을 간호하는 복이 제일 복이다 그렇게 있고 또 법망경에 보면은 아픈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 이거는 죄가 된다까지 했어요. 죄가 된다. 아픈 사람을 알고 그 아픈 사람에 대해서 간호를 한다든지 뭔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것은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파괴하는 걸로 되어 있을 정도로 그 병구호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 길게 다른 거 많이 내가 안 권하겠습니다. 헛공양과 그리고 병난 사람을 돕는 거. 정말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 사람은 보태줘야 돼요. 이웃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보태줘야 되고, 내가 이야기 남기면 주지스님께서 여기 포교당을 이렇게 했는데 요 가까운 사람들부터 살펴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뭐 백중이라든지 불교 그 중요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제일이라든지 이럴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 중에 굶는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또 돈이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아이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살펴가지고 동사무소에다 연락해가지고 그거 알아달라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뭔가 보탬이 돼야 돼요. 특히 그런 면에 보탬이 돼야 된다. 그게 보탬이 안 되고 불자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뭐 저끼리 뭐 좋아하면 그거는 가족들끼리만 좋아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자들의 힘이 비불자들 기독교인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그런 그 자비행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말 난 김에 정음스님 그 스님은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못 보는 곳이 있었어요. 그 스님은 교회를 지어준 스님입니다. 숨 막히죠, 그 자비. 스님이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줬어요. 정말 이게 관세음보살이 아니고 누굽니까 그거? 정말 감동적이에요. 보문품에 보면은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그랬어요. 죄가 있는 사람 그거 뭐 감옥에 가두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 그건 이제 우리 판단이야. 중생들의 생각이라고. 그런데 관세음보살은 죄가 있어서 들어왔더라도 그 사람 놓아주고 싶은 거야. 살려주고 싶은 거야. 그 정신을 거기서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거기 알량하게 뭐 죄 있는 사람 가두지 왜 그 놓아주느냐. 약 유죄, 약 무죄 그래놨거든.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간에 다 보살피고 놓아주고 해탈해주는 거. 이게 관세음보살의 사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불교인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건 아주 소인배들의 작은 생각이라. 언젠가는 이 경계선이 탁 터져야 돼. 우리 마음이 탁 열려가지고 기독교인들 막 도와주고 뭐 불교인 아니라도 그냥 힘 나는 데까지 우리가 도와주고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 이거 자비 실천 없으면요 지혜 아니라 도통을 여러 수천 번 도통을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건 지 거예요. 지 혼자 거예요. 무슨 불교의 보탬이 되는데 또 세상 사람에게 무엇이 보탬이 되느냐. 세상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대답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도 세상에 대해서 한 일이 있어야 돼. 세상에 보탬이 되는 그런 불교가 돼야 되고 그러면 뭐 날로 번창하고 그저를 스님 훌륭하고 그저를 대단한 절이야. 그저를 말이야. 기독교인들도 도와주고 이래. 뭐 도와주는데 기독교인 불교인 차별 안 하고 가난하다니까 막 도와주더라.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래 이제 전법과 간호 두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 뭐 급식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그 부처님이 구원하고 우선적으로 꼽은 게 전법과 간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전에 그래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돼? 내일까지 해요? 누구 또 예. 거사님. 예. 근신 변에 감사합니다. 그 법성계에서 그 제가 이해를 아직까지 못하는 게 있어서 좀 여쭤볼 겁니다. 불수 자성 수연성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저 또 그런 질문도 좋네요. 경전 구절 불수 자성 수연성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인연 따라 성취된다. 그래서 인연에 따라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은 딱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있음과 없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없음의 세계는 우리가 몰라요. 그게 진짜 본체야. 있음의 세계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소리도 있죠. 얼굴도 있죠. 모든 모습이 있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인연 따라서 성취하는 그 세계입니다. 있음의 세계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존재의 원리가 자성이 있어. 본 자신의 모습이 있다. 자신의 성품이 있어. 그건 자성을 불수 지키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건 그대로 두고 인연을 따서 여기 오실 인연이 있으면 여기에 오게 되고 그렇다고 자기의 그 자성자리가 뭐 달리 변하는 거 아니야. 어디 가도 자기의 자성자리는 본래 그대로 있어. 그걸 이제 임재록의 말로 이제 빌려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수처작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곳을 따라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어느 곳이든지 그건 이제 수련성이야. 인연을 따라서 성취한다 이 말이야. 뭐든지 내가 할 것을 한다 이 말입니다. 수련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수처작주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나라고 하는 본체는 그대로 나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또 지켜야 돼.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어떤 불수자성 수련성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일상생활로 활용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법성계 그것은 정말 온 이 우주의 원리를 그대로 짧은 글로서 표현해 놓은 것이라서 그 상당히 오랜 시간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야 그게 다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예. 그 원불교에 대해서 예. 원불교가 불교에서 파생되어 나간 건지 또 원불교에서도 뭐 인내천 사상 이런 걸 강조하고 인구사상과 예, 좋습니다. 참 원불교 하니까 불교라는 말을 붙이긴 붙였는데 또 원불교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래 원불교의 시조가 우리 전통 불교에서 수행하던 스님이 나가서 이제 만든 것인데 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때만 해도 벌써 여러 해 전이 100년도 더 전인가 그래요. 상당히 오래돼서 한 80년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때 상당히 선진화된 생각을 하고 내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불교 사상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처님 모시는 거 뭐 이런 거 다 생략을 하고 원 하나만 해놓고 원불교 그래. 원 그것은 결국은 진리고 우리의 마음자리입니다. 마음자리인데 불교 종단 안에도 안 들어와요. 우리 뭐 천태종이다 무슨 뭐 태고종이다 조계종이다 하는 그 연합체가 있는데 거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원불교나 자기들은 원불교 당연히 불교라고 해놓고도 불교가 아니라고 이제 말은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또 금강경을 소위 경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49제 지내요. 49제 지낼 때 꼭 금강경을 독송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통불교 우리 조계종 불교의 좀 한 가닥 정도 돼요.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신도 관리를 잘합니다. 거기에 가서 49제 지내고 온 사람 이래요. 조계종에서 하도 엉터리로 지내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지내고서 아유 나도 원불교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잘해주는 거야. 새롭게 순서 질서정연하게 우리 조계종에서 49제 지내면 뭐 주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일방통행이야. 염불 한 사람 지 혼자 뭐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지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염불 다 하고 다 끝났습니다 이러고 말아. 근데 이제 천주교나 원불교 같은 데는 질서정연하게 모든 사람을 착착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슨 순서? 순서 따라서 설명을, 멘트를 다 해줘요. 그래갖고 처음 간 사람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지금은 부처님에게 하는 것이고, 지금은, 돌아가신 분에게 하는 것이고, 지금은, 유족들에게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나하나 알려주니까 아주 시원한 거예요.
전통 절연에 가니까 완전히 이건 일반도 알아듣지도 못한 연구를 저 혼자 한 두 시간을 그냥 끝내버리고 마니까 깜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부 밖에 나와서 기다립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근데 원불교 같은 데서는 하면 그 질서가 환하게 이해가 돼요. 환하게 이해돼서 거기 전부 밖에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들어가서 그렇게 제대로 한다. 그건 이제 운영의 묘인데 그 내용은 불교의 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단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교장을 했을 때는 현대에 맞게 그 제도, 그 아주 현대인들의 어떤 성향, 그 조급증 많고 산란하고 그렇잖아요. 못 기다리고. 그런 사람들이 심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질서를 새롭게 잡아가지고 잘 이렇게 동참하도록, 동참하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 가족적이고 해서 이거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본문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은 불교의 일부분, 종단은 이제 불교 종단이 아니다 하는 거, 뭐 깊이는 몰라도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이쯤 하겠습니다.